자, 예, 행복의 종착역입니다. 노래 어떠세요? 네, 가사가 좋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행복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열차요. 불행의 간이역에 잠시만 머물고, 미움의 간이역에 잠시만 쉬어가도, 왜냐면, 잠깐만 쉬어가야지, 여기서 오래 머물면 안 되잖아. 그쵸? 예, 미움도 마찬가지고, 또, 불행도 마찬가지야. 잠깐만 있다 가고, 예, 그리고 어디로? 행복으로 가는 열차. 행복으로 가는 열차, 웃음도 함께 타고, 사랑도 같이 동행해서 함께 타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2023년에는 행복의 종착역, 으로 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물론 순간경이라는 게 있어요. 순간. 행복도 순간에 왔다가 순간에 간다고 합니다. 그 행복을 순간에 오는 걸잘 잡아야 그 행복이 내 행복으로 만들어지겠죠? 네, 자. 우리 인생 행복에 행복 행복. 예. 자, 여기다가 저는 밴딩이라는 기교를 넣습니다. 행보오오오게, 행보오오오게. 꺾어주기예요. 일명 뽕짝에서 말하는 꺾어주기. 기교에서 말하는 밴딩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 우리 인생 행보오게, 행보오게, 행보오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마시자. 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 고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앉아서 흔들어줘야지. 예. 행복하게. 진짜 흔들면 잘 돼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드렸는데도 흔들지 않으시더라고. 그러고 안 되면 어떻게? 예. 흔들고 되도록 해야지요. 자, 우리. 자, 오자에 점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넣어서 우리 인생 행복하게.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인생 종착역은 어디인가? 다시. 종착역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시작. 종착역은 어디인가? 자, 종착역은 하고 어짜하고 똑같아요. 종착역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시작. 종착역은 어디인가? 예, 잘하셨어요. 예, 그다음 앞만 보고 달려온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는 거예요. 달려온 다시 시작. 앞만 보고 인생 열차요. 다시 인생 열차요. 인생 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잘못됐거든요. 자, 인생 열차. 에, 열차 여어 이렇게 돼야 돼. 인생 열. 아, 인생 열. 여기서 생자가 인생 이렇게 돼야 돼요. 붙어야 돼. 생자가 여기 지금 이음절이 있죠? 요 이음절이 없어지고 여기 생자가 앞으로 와야 돼. 여기서 악보를 잘못 그려줬어요. 인생 열 자요 이렇게 돼. 다시 한 인생 열 네. 자, 중간에 쉼표 있어요. 여기 쉼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생 열차요. 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 예, 호흡을 해야 다음 가사가 잘 나와. 다시 한번 인생 열차요. 자, 호흡하신 분. 네, 자, 인생 열차요. 자, 이 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이런 호흡을 제일 잘해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백지영, 가수 백지영이라고요. 백지영이 항상 호흡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연습이 다된 다음에 안 하시면 돼요. 이 쉼표가 나올 때마다
이걸 해주셔야 돼. 그쵸? 예. 다음 불행해 불행해 칸이여게. 다시 한번 불행해. 자, 여기가 인생열차여. 박자가 여기가 애매합니다. 예? 네 박자, 여덟 박자, 그 다음에 한 박자 반을 쉬어. 원래 한 박자쯤 쉬면 박자가 잘 맞을 것 같은데 한 박자 반을 쉽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불러보시면 아마 거기가 약간 애매하다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거기 박자 잘 잡으셔야 돼요. 예. 불행해 시고샌네 칸이여게 잠시만 머물고 잠시만 머물고 머물고 머물 머물고 다시 자 잠시만 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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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머물고 예 미움에 자 여기 보세요. 예, 지금 부르신 것처럼 자, 예, 쉬, 자, 미자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다 안 보이는 기계를 넣었습니다. 미, 미, 원래 악보는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악보를 그리거든요. 예, 악보를 제가 그리는 거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 우메 칸이여게 다시 한번 시작 미우메 자, 책에다 표시 안 해놓으면 다음에 오시면 다음 주에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꼭 볼펜 갖고 다니시면서 써주셔야 돼요. 미이이움이구나 미이이움 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미우메 칸이여게 잠시만 쉬어가도 잠시만 쉬어가도 다시 한번 시작 잠시만 쉬어가도 행복으로 가는 열차 다시 시작 행복으로 가는 열차 자 행복으로 가는 열차 다시 시작 행복으로 가는 열차 그 다음 웃음도 함께 타고 다시 시작 웃음도 함께 타고 사랑도 통행하자 다시 한번 사랑도 통행하자 네, 자 그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책 아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영어로 DC라고 써 있습니다. 네. 에, DC 옆에 DS라고 써 있어요. 네. 옆에 DS는 지우시면 되고요. 아, 네. 에, DC만 쓰시면 됩니다. DC 그 다음에 영어로 BIS라고 쓰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열차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S자 같이 생긴 표시 있어요. 요거 지우시고 지우시고 여기다가 BIS라고 쓰시면 됩니다. 비스. 예. 지금 요 그림은 달새녀인데 예. 어디가 비스야? 어디가 뭐가? 이걸 지워야 된다 이거지. 예. 그리고 비스라고 그냥 써놓으시면 한글로 비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비스. 그 다음에 예. 요걸 지우시면 돼. DS. 아니 그건 놔두고 DS. DC, 예, DC는 앞에는 놔두시고 뒤에만 거꾸로 지웠죠. 몰라. 지우기 없어. 아유, 그래요. 그냥 예, 네. 예, 하는 사람만 하고 알아서 적어서 예, 하다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비싼 돈 주고 배웠으니까 여러분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되도록이면 알고 넘어가면 좋다 그 얘기요. 예, 그렇죠. 네, 뭐 굳이 꼭 그래라 이런 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하다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1년쯤 하시면 알 거야. 자, 그다음에 1, 2절 아 저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 처음부터 쭉 내려와. 그래가지고 예, 사랑도 통행하자 아래서 두 번째 줄, 아래서 두 번째 줄 예,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제가 비스 말씀드렸죠. 비스는 행복으로 가는 열차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거야. 행복으로 가는 열차 웃음도 함께 타고 사랑도 통행하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 거야. 마지막 사랑도 통행하자 이렇게 갈 거야. 예, 동행이 좀 올려줄 거예요. 사랑도 통행하자 이렇게 갈 거야. 아셨죠? 네. 자, 불러보시면 이제 좀 아실 겁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1절부터.